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 진동영아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나는 이상하게 무당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귀신 잘 보고요. 귀신하고 싸움 잘해요. 길거리 가다가 하도 귀신이 많이 보여가지고요. 귀신이 등 뒤에서 탁 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횡단보도 걷는다가 탁 꼬꾸라져 넘어져요. 그런 것도 쳐다보이고 이랬거든요. 사람 미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갔죠. 들어가 3년 동안 내가 멍청하게 해달라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평상시에는 좀 안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3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간혹 보이기는 보이도 옛날 처음에 내가 애동 때 해가지고 심하게 보던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공이죠. 첫째는 몸이 아플 거예요. 얼굴 색깔이 벌써 털려요. 귀신이 몸에 그게 접신이 되든지 빙의가 되든지 자꾸 귀신이 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귀신은 차가운 기운이에요. 응기거든요. 응기가 사람 몸에 자꾸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얼굴 색깔이 벌써 푸르스름해요. 눈 밑에 하고 이렇게 보면은 털려요, 벌써. 그리고 이게 몸이 자꾸 시름시름 아파요. 병원에 가보면은 병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감정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금방 울었다고 화냈다가 좋았다가 막 지 맘대로 해요. 그리고 이제 꿈사리 몽사도 많겠죠. 항상 이게 엉덩이가 떨썩거려요. 불안해가지고 좀 동동동동동동 그러고 발발발발발 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부 다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증상이 아픈 거예요. 얼굴 색깔을 눈빛하고 딱 보면은 포가 딱 나죠. 눈 밑에 딱 봐봐요. 그냥 시퍼레 그냥 시퍼 둥둥 하는 게. 여자 한 분이 왔는데 저 대문에서 들어서는 데부터 귀신이 달달달달 딸려서 왔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이제 돌아가시면 남편인데 그게 이제 알고 본 게 남편이더라고요. 돌아가시고는 아직도 그 부인 옆을 떠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길을 늘 빨려 나가니까 영가한테 빨려가지고 이 여자가 힘을 못 써요. 배실배실해요. 얼굴에도 보면 기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어디 누가 톡 건드리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곡 땅속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기는 진작 알고 싶은 이야기는 딴 거였는데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는 아, 영가가 너무 많이 걸쳐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기 중요하지가 않고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이야기인데 돈에, 현재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만 중요하게 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럴 때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내가 살아있을 때가 그 돈이 필요한 거지. 내가 땅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룸 하는 것도 빌딩도 가지고 있고 집도 제대로 가지고 자는 사람이 돈 뭐 영가 뭐 어떻게 천도 좀 한다 해서 돈 몇백만 하면 되는 거 거기 지금 당장 없어서 못한다 하고 그거는 상관없고 지 일이 해결이 다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좀 안타까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70이 다 됐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딱 나죠. 네. 눈 밑에 딱 봐봐요. 그냥 시퍼레 그냥 시퍼 둥둥한 게. 제가 눈한테 지금 좀 시퍼 둥둥하네. 예.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이야기해 줄까요?